그렇죠. 그렇죠. 오, 나이스.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그렇지. 오. 그렇지. 여기 가요. 여기 가. 우와, 우와. 아, 나. 아, 나. 부르르. 슈! 아, 제가 부르싱어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두 가지 말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그래요, 맞아요. 저 예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몸매의 유지 비결. 이게 무엇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바로, 빠밤빰, 빠밤빰. 바로, 운동입니다. 주부관님, 나와주세요! 헛, 둘.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시청 체육진흥과에서 근무하는 박재신 주부관입니다. 오늘 어떤 패션 컨셉이신가요? 저는 평소에도 운동할 때 이러고 갑니다. 그럼요, 이러고 갑니다. 혹시 이러고 운동하시는 모습 잠깐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따 같이 한번. 아, 안 돼. 지금. 하나, 둘, 셋, 넷, 옷! 이거 하다 다치면 산재 인정되시나요? 오늘 할 그 과는 어디입니까? 아, 저희 체육진흥과인데요. 저희 체육진흥과는 직장운동 경기부, 그다음에 시흥시민축구단 이런 전문 체육,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축구, 야구, 농구 같은 생활체육. 숨 좀 고른 다음에. 그리고. 아니, 혹시 지금 몇 쪽에서 운동을 하고 계신데, 네. 여기가 바로 육상부일까요? 예, 여기가 바로 저희 시흥시청의 자랑. 아. 육상부. 아, 안녕하십니까. 아, 지금 운동 안 하시다 갑자기 이거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경력이 화려하다는 얘기를 또 들었었거든요. 아, 육상부의 간판스타 이민정 선수는 네. 올해 모든 대회에 나가셔가지고 총 8관왕 하셨어요. 8관왕이요? 와, 축하드립니다. 와. 제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저희 1600 믹스릴레이에서 네. 한국 신기록을 세우셨어요. 누가?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이야! 아니, 한국 신기록을 세우신 거예요? 네. 오. 아, 근데 여기 또 분위기 메이커가 혹시 한 분 계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팀 막내? 같이 나와요. 같이 해주시고, 제발요. 그래, 한 명 해줘. 오! 댓글아! 다 셀피. 오! 저는 감히 여기에 껴도 될까요, 그러면? 근데 지금 오늘 복장은 제일 잘 끼시게 해주셨어요. 아, 그런가요? 예. 갑시다. 렛츠고. 지금 내가 영상을 보니까 무슨 느낌이었냐면 그 나 도망치고 있고 좀비 때가 그 있잖아 우리나라 좀비들 겁나 빠르잖아. 저희 유튜브로 보시고 응원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운동장으로 오셨을 때 사인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사진도 찍어주실 거죠? 네, 오시면 얼마든지 네. 해드릴 테니까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기가 시흥시민축구단 팀입니까? 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흥시민축구단 감독을 맡고 있는 박승수입니다. 또 이렇게 정말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 K4 리그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K3로 다이렉트 승격을 했고. 우와! 박수 주세요. 와. 혹시 축구를 살짝 배워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오셨으니까 네. 기본적인 네, 또 좀 드리블? 아, 드리블. 빵이야. 네. 자세가 거의 좀 축구 때처럼 경직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만 일단 그러면 낮춰서 네. 이렇게. 네, 네 그렇죠. 그대로 빵이야. 와. 오, 괜찮아. 부드러워 지금. 아, 좀 세게 찬 것 같은데? 야, 이 자식아, 왜 이렇게 세게 차는 거야? 사이드 스텝이라고. 아, 사이드 스텝이요? 이 손이 중요해요. 손이. 잡아서. 아, 진짜예요? 하나, 둘, 셋. 아. 오른발이? 아. 여기. 여기. 다시 오른쪽으로. 하나, 둘. 왼발. 이쪽으로? 하나. 아, 그래? 감각이 이쪽 보셔야 돼, 이쪽. 내가 운동 안 하는 이유를 알겠죠? 빨리. 오, 나이스. 그렇지. 여기 가요. 여기 가.
우리 거. 우리 거? 아니야. 우리 거. 아 잠깐만. 근데 골대가 어디야? 아 이거야. 이쪽으로 가면 안 돼. 하나 둘. 자. 세 번밖에 안 해주네. 저희 뭐 시흥시민 축구단이 팬들 덕분에 저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응원에 힘입어 저희가 열심히 뛰는 모습으로 보답할 테니까 많이 와주셔서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흥시민 축구단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랄게요. 시흥시민 축구단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오늘 저 어땠습니까? 아 오늘 너무 운동도 열심히 해주시고 또 생각했던 것보다 운동도 너무 잘하시고 오늘 또 이제 직접 해보신 건 처음이잖아요. 어떠셨나요? 네. 아 생각보다 저희 선수들이 저희 시의 홍보와 또 위상 제고를 위해서 생각보다 더 힘들게 운동하고 계시다는 걸 또 알았고 담당자로서 더 열심히 지원해드려야겠다. 이야 우리 선수분들 입장에서도 너무 좋고 우리 시흥 시민분들께서 이제 또 팬분들이 많으시니까 정말 이 방송 보고서 너무 뿌듯해하실 것 같습니다. 최고로 멋있는 우리 시흥 시민 선수분들! 육상부 그리고 또 시흥시민 축구단 그리고 이런 수많은 생활체육 시설들 진 진짜 멋있습니다. 흥이야 부르 시흥. 우후! 완벽했다. 우리 이민정 선수님께서 달리기 할 때 팔관왕이시니까 뭐 이런 거를 하면 달리기 전에 조금 더 몸이 풀린다 아니면 좀 더 잘 뛸 수 있다 이런 게 있을까요? 꿀팁이 없어요. 그냥 잠깐만요. 왜 하필 가운데 손가락을 또 다쳐가지고